다음 글자 U에는 우리가 이 U가 한 바퀴 뺑 돌게 클릭했을 때한 바퀴 돌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한 바퀴 도는 것은 모션이죠. 모션에서 15도만큼 도는데 이 15도를 10번 반복을 하라고 하면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150도만큼 돌게 되겠네요. 한 바퀴 뺑 돌려면은 24번을 돌아야 되겠죠? 리핏에서 컨트롤. 그래서 리핏 반복한단 말입니다. 몇번 반복하느냐 하니까 15도만큼 24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한 바퀴 뺑 돌겠죠. 이렇게. 그죠? 잘 돌고 있죠? 그리고 사운드 1초를 기다린 다음에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돌아라 이 말이죠. 그죠? 그래서 기다리는 건 컨트롤에서 웨이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돌게 되네요. 너무 천천히 돈다 그죠? 0.1초로 바꾸겠습니다. 0.1초 해서 하면은 조금 이렇게 돌자. 그리고 소리도 나오게 하겠습니다. 사운드에다가 플레이 사운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. 뮤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네요. 여기에 해당되는 또 소리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? 그러면 사운드 들어가서 다른 사운드를 하나 또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겠습니다. 이번에는 뭘 가져올까요? 이거 어떨까요? 네, 크래핑, 박수치기 눌렀습니다. 그래서 스크립트 가보면은 이제 다시 이 드롭다운 박스를 누르면은 크래핑, 박수치기가 딱 보이죠. 그죠? 근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대상, 스프라이트를 S를 선택했을 때 S를 선택했을 때 보면은 S를 선택했을 때요 사운드를 보면은 Bird가 있고 Mew와 Bird 두 개가 있죠. 그리고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U 블락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. 이때 또 사운드를 보면은 Mew가 있고 Crapping이 있고 메뉴가 다르죠. 그러니까 대상, 오브젝트에 따라서 우리가 동작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오브젝트 각각이 사용할 수 있는 소리들도 달라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이 크래핑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이 글자 S 글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없잖아요. 그죠? 이런 관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언제 그럼 이러한 동작이 진행되어야 될까요? 이벤트를 우리가 부과해야 되겠죠? 이벤트는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클릭하면은 뮤가 됐네요. 뮤 말고 크래핑에서 이렇게 됐죠.